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강화도 편입니다. 명당 주택지입니다. 본래 강화도에 간 목적은 이 주택지 감정을 의뢰한 의뢰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김에 고려공지 그리고 홍릉, 곤릉 그리고 철종이 살던 용흥궁 그리고 성공의 성당 등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모초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보시고 하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자세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앞에 보이는 이 동그스름한 아주 이쁘게 생긴 산 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봤는데요. 앞에 산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작 의뢰인은 이 집에 살고 계십니다. 이 집은 원래 이 집을 짓고 이쪽을 토목공사 허가를 내고 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가끔 와서 같이 살아주기를 바랬지만 오랫동안 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소유자한테 이걸 팔고 떠나셨는데 떠나실 때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서 해놓은 그런 택지입니다. 이 집이고요. 먼저 이 집에 들어가서 집 형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혈이 얼마큼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이 강하네. 특히 침실이 혈이 아주 좋군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매우 다롭겠습니다. 차려 빠졌어요? 이 혈이 제일 강하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집은 혈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침실 쪽으로 혈이 굉장히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 뒤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닦아놓으신 그 택지로 올라가 봅니다. 이 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예쁘게 생긴 산이 똑 떨어진 산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첩첩이 산이 앞에 와 있죠. 이런 것을 회룡고조라고 그럽니다. 네. 용이 구불구불 돌아서 이쪽에 와서 뚝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조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룡고조라고 그러고 또 이 평지에 하나 동그랗게 솟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양일돌승천봉이라고 그럽니다. 예, 평지에 하나 솟은 것이 천개의 봉오리를 앞선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예, 택지에서 바라본 산입니다. 이 택지는 이쪽 봉우리를 위주로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좌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혈이 무척 강하죠. 그런데 혈이 강해도 좌향과 분금을 잘 잡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좌향과 분금을 잡아드렸습니다. 원래 이 택지는 이쪽 봉오리를 위주로 닦여져 있습니다. 터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약 우측으로 15도 틀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 이 봉오리를 위주로 해서 좌향과 분금을 잡으면 뒤에 도산이 하나 옵니다. 첨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죠. 예, 이렇게 산맥이 내려오는데 뒤에 조그맣게 마치 담 넘어서 도둑놈이 이렇게 들여다보듯 들여다보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적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봉오리로 15도를 틀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죠. 이 뒤에 산은 어떻습니까? 두툼한 토성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앞에 와서는 마치 솥을 엎어놓은 것처럼 금성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토생금이 됩니다. 마치 아주 상생이 되는 그런 산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 상당히 크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 아랫집은 좌향을 저쪽으로 잡았습니다. 저 높은 봉우리로. 그러면 약간 누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성으로 하고 금성으로 오면 이 재물이 계속 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한테 의뢰하신 분의 자손들도 여기로 자주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터가 닦여 있는 것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의 옆구리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향하면 이 봉우리, 이 봉우리, 그리고 이 봉우리까지 모두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저 뒤에 만이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뒤에 만이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 앞에가 내명당이고, 그리고 만이산 앞이 중명당이 되고요. 만이산 넘어서가 외명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당히 큰 자리가 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그와 같지요. 그렇죠? 이 앞에 금성, 토성, 그리고 여기는 첨산이라고 해서 담 넘어서 바라보는 그런 산이 있죠. 예,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